Morning, Juniper Christian School, and students and parents, and STEM members. Welcome to Education Seminar Fall 2020 semester. 오늘 2020년 12월 15일 세미나에 교육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스튜디오에서 JCS 스튜디오 랩에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하고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 저희 학생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쭉 라이브 챗에 보시면 여러 그 분들이 이렇게 그 등 지금 이름을 올리셨고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학생들 가운데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이 축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6학년부터 12학년 또 11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액션 자체가 없지만 한번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또 스태프분들도 함께 이번 보고 함께 우리 경청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의논을 한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토픽은 글로벌 교육 데이터로 보는 최신 대학 교육 트렌드와 미래 전망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되죠. What can we see now? How can we see the future? There's no one actually predict what will be happen exactly to us. And unless there are God, no one can predict or talk about the future.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견하고 예시하고 직시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죄된 속성에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희들이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한계로 인해서 오늘날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존재의 성을 갖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고 또 나중에 이제 죽기까지 가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목들을 데이터,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계산하는 또는 어떠한 산수적으로 풀어놓은 또 리서치했던 그런 데이터로 한번 오늘날의 모습 또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도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지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70년 이상 그런 연구 기관에서 이제 나온 책이고요. 올해는 2021년이 이제 내년 2021년 그 책이 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은 2019년 이 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알차할 수도 있지만 참 지루한 책이에요. 다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세 편으로 한번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대학 전공 트렌드 12월 달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가별 영어 교육 집중 동향입니다. 제가 이게 스타벅스를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이제 갔을 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을 갔었어요. 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도 그렇게 활성화 전혀 안 돼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보니까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그때 막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브랜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이제 방학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던 게,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엄마, 한번 스타벅스 한번 오픈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만 해도 그 샵이 그렇게 막, 이런 스타일보다는 개인이 하는 스타일이 참 많았었어요. 하지만, 곧 있다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OECD라는 그 기관에 가입이 됐죠. 선진국에 이제 들어간 거죠.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1992년부터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권에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세계 흐름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입이 되면서 OECD에 가입되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필수. 왜?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흐름을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국가를 오픈하고 또 경제를 오픈하고 심지어는 교육도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어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물론 이전에도 많은 것이 영어에 대한 많이 했었지만 그 이후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 교사들도 많이 왔고 더 나아가서 많은 그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제 왔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유럽이 보통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도 독일은 유학을 가면 무료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학자들이나 전체적인 그 모든 무역의 트렌드 자체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전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좋게 해주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발전이 되면서 특히 대학 중심의 연구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강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 미국에 어떻게 보면 많은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선교적인 모습도 있고 경제적과 문화, 특히 군사 이런 것이 중심화되면서 영어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영국이었잖아요. 그 영국의 첫 번째 파워 자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흐르면서 그 영어에 그 있었던 그 흔히 말하는 유산들이 오늘날의 그 시스템 안에,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랭귀지 자체가 됐고, 그것에 많은 분들이 세계화된 그런 관점에서 영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에 세계 탑 40 명문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할 예정이 있고요. 여기서 이세 편을 이제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자,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은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세미나에 세 가지 관점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국제라는 단어. 그러면서 교육의 관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그런 경제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보면서 교육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어떤 그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초등 1학년부터 12학년, 그걸 영어로 K-12이라는 단어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학, 이렇게 연결고리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꼭 해외라는 단어보다는 국내, 해외, 이런 교육이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도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투자, 특히 경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영적인 관점입니다. 신앙의 관점, 특히 기독교 관점에서 이런 그 교육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교육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잠깐만요. 마이크 선생님 좀 히터 좀 켜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 그 교육 세미나의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골이 있다라고 볼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을 때 두려워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두려움, 또 궁금함. 아니면 그것이 또 교만으로 갈수 있고 너무 자기가 주관적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모르는 것이 병행이 되지만 알았을 때좀더 다양하게 관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If you have already experiences, what you have to do is not too much focus on subjective perspectives. You got to open your minds and then gain more knowledge and then adopt more different, perspectives to be, it is called objective perspectives. 그래, 우리가 더 객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리서치,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올 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메일로 나눴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심지어는 제가 리서치를 했고,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제가 유튜브나 또는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런 했었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실질적인 프로텍셔널, 우리가 좀더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알과 알, 노운과 언노운이 같이 병행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삶은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골은 바로 motivation, MCC라는 단어 제가 썼는데, motivation과 confidence, cooperation.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 가지 도전이 돼요. 그리고 동기가 됩니다. 그 동기에 자신감이 들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와 학교와 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Student success, 학생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티베이션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매주 저희가 지금 학생 신입생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오면은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모티베이션 같아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떠나서 Are you happy with this opportunity? 또는 Are you motivated?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 그렇다면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들어가는 마음이 I wanna do it 라는 confidence가 들어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다 실패를 할수 있어요. 또는 또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needs, 바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또는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가정이 될수 있고 학교가 될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cooperation, 더 나가서 그 안에 인내와 노력들이 같이 가면서 성공이라는 단어, 실패한 단어가 우리 student success, 학생 성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동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는 동기, 그 안에 자신감, 더 나가서 주변에서의 후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후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거는 교육을 떠나서 삶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냥 포맷 같아요. 이 팩터들이.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이제 오늘 목표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strategic the applications. 그냥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2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2세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면 이제 1세가 되는데 2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것도 있어요. 특히 입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해 이제 들어가는 apply 하는 학생들 보면 입시 제도가 조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패러다임 자체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 2세, 3세라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를 갖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카데믹 부분하고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파이낸스 the career 이 부분, 학업, 영성, 재정, 직업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학생들 이제 10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제 12학년대 올라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sad이라는 단어, 과잉 근심이라는 단어죠. 이제 우리 김영동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 학생 처장 특히 이제 스피리추얼 파트 부분에 이제 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영성 부분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셨는데 많은 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많이 이렇게 근심하고 또 스트레스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공유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중학생들은 사춘기이다 보니까 관계 부분 특히 이제 본인 관점에서 주변 학생들이 하는 그런 반응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런 관계에서 또 주변 환경에서 이런 그런 근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근심을 요즘 갖고 계세요? 당연히 코로나19 안에서 많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아이들의 교육 부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그 근심에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타임 매거진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커버 페이지에 참 재밌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The year, the worst year ever라고 돼 있어. The worst year ever. 참 새탄 커버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안에서도 쎄타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해피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Matthew chapter 19, 16 to 22. There is the actually one person. It is called the rich. 부자 청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많이 아는 질문이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렵니까?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모든 것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만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내가 뭐가 부족하죠? 그러면서 내가 다 했으니까 난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21절 같아요. 내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늘의 보화라는 단어를 이 청년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 본인의 자산은, 재물은 다이땅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보화가 있다라는 관점, 생각,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이 땅이 좋죠. 그래서 이 땅에 갖고 있는 보화가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나누라고 얘기도 있겠지만 그가 갖고 있던 관점, 믿음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버렸을 때, 관점을 바꿨을 때, 나를 따를 때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오늘 이 22절에 이렇게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내가 버리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가 천국에 대한 관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코로나19가 주는 그 고민이 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이 우리 매일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잠잘 주무세요, 요즘? 우리 학생들 잠잘 자나요? 너무 자서 또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 이 가운데 고민이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청년이 고민이 관점이 우리 삶 속에도 아직도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녀를 위한 그 기도, 교육을 위한 교육이 과연 우리 근심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환경 보면 첫 번째는 문화고, 사회고, 정치와 경제와 환경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국제화란 단어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 연관성은 요즘에 경제입니다. 경제, 무역, 경제 무역이고 그 다음에 정치죠. 그 다음에 굳이 논다라면 군사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 같아요. 어마어마한 단어고 어마어마한 미닝이고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 더 나가서 물질주의죠. 근데 이것을 다음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돈만 answer가 아니다. 이 돈 이후의 세대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연구했던 그 시기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Post-Capitalist Society, 탈자본주의 사회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책을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피터 드렁커라는 유명한 경영학 학자죠. 이분은 이제 유럽에서 태어나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분이었고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학자시고 또 의사셨고 그러면서 2차 세계전 때 이제 미국으로 와서 오늘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클레먼트라는 그 곳이죠. 그곳에 아예 그 피터 드렁커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분이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학자로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96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꼭 권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이 책이 한 20년 전에 쓰여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50년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지식이 유일한 또한 또는 최소한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다. 지식은 정보가 아니며 반드시 사람 안에 있으며 적절히 적용되는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번역을 굳이 한번 다시 좀 바꿔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Knowledge is not information. It is information that necessarily resides within a person and applies appropriately. 단순히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툴 또는 ability, 재능,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은 information이 이 핸드폰에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information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knowledge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nowledge가 knowledge가 끝날 수 있죠. 그 예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튜브 같아요. 우리는 유튜브를 봐요. 시청을 하죠. 그리고 유튜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그 내용들이나 지식들을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시버가 그냥 받는 사람이 되지 그거를 흔히 말하는 giver, 주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를 나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 능력도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TV를 보는 거에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자기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있고 재능과 지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웃고 즐기는 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탈자본주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식의 정보가 단순히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그냥 보고 즐기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은사예요. 그렇죠? 은혜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이런 인터넷 리소스가 나왔고 이런 플랫폼이 유튜브나 각종의 SNS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을 더욱더 하나님한테 어떻게 쓸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교육이고요. 이 교육이 단순히 내가 이 플랫폼, 이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대학을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그 문명의 그 혜택을 꼭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갖고 놓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날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사회는 정보 중심, 책임 중심의 조직 구조를 요구한다. 단순히 인포메이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우리 스트럭처 안에 책임이 따르는 또한 어떠한 그 미션이 따르는 그것이 바로 지식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션하고 똑같습니다. 크리스천 안에서도.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신의 지식 분야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용의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돼. 피터 드렁커라는 분이 참 탁월한 학자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을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용의. 흔히 영어로 뭐래요? A person is to who is willing and responsible for understanding his or her field of knowledge to others.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지혜를 갖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눠주고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크리스천 리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공부를 할 때 나를 위한 공부는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이 글로벌제이션 안점에서 국내외를 떠나서 인간 사회는 지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많은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후진국도 점점점 선진국 될 거고요. 선진국은 더 선진국이 될 거고요. 그 안에 지식은 더 올라갈 거고 경쟁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만 본다? 그렇다면 사회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cooperation, 협력하는 조직을 더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그냥 권위주의인 탑 그런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텀업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학생들의 요구 또 어떤 지식의 흐름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또 선생님들과의 교류 또 부모님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문화가 그런 학교 문화가 바른 문화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더욱더 또 창의적이 될 수 있는 또 독립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시대가 바뀌어 이분이 이제 하셨던 게 학교가 리더와 지원자로서 기술을 전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와 비학교 교육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가 더 많이 responsible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Education Institute 자체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COVID-19에 가장 많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실험이에요. 삼상 실험이냐 또는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냐라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Data means what? It is more objective. And the data means what? It's everyone's agree or positivity. 더 긍정적인 그것들이 많은 것, 물론 한계가 있고 거의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이저라는 회사, 그다음에 모더나라는 회사, 그 회사에서 나왔을 때 100% 백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90% 이상 이런 확진을 얘기하죠. 그 백신의 그 퍼센티지를 대단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yes and no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학교 이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그 데이터는 결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이 어느 나라 대학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전체적인 연구기관이나 또는 재정이나 또는 그거의 그 스태프들이나 연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들이 어느 나라보다 탁월하다기 때문에 군사, 경제, 정치, 심지어는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리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꼭 미국 대학이 비싸서 뭐 하다 비싼 만큼 또 많은 것을 또 주고
또 비싼 만큼 많은 곳을 공연한다는 것이 또 그들의 나름대로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도어스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대략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 뭐냐면 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change, 변화에 주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글로벌리제이션의 그 변화, 그러면서 사회 구조의 안에서의 또 변화들을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포스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 탈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구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해요? 특히 선진국 될수록 인구 감소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 일본하고 거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학자들 특히 보면은 일본들을 많이 샘플로 많이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고령화되면서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도 바뀌고, 잡 구조도 바뀌고, 교육 구조도 바뀌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베이비 부모 쪽의 세대였기 때문에 한 반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17반이었어요. 한 반에 73명이었고. 뭐 기본적으로 6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30명 또 30명 안될 수는 데도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있는데 심학 초등학교 오는 데는 반이 한 반밖에 없어요. 그각 학년별로 이런 그 기관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인구 관수에 따라 이게 너무너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또는 두려움이 먼저 정말 한계가 나오면서 먼저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12 programs,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12학년, 그다음에 대학교 더 나가서 이 직업의 구조들이 교육 안에서도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봤을 때 이제 이책 오픈 도어스 이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차트가 이제 나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들 특히 이제 이 책은 뭐 유학생만 대상으로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고등교육을 공부하면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iversity, 다문화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언어, 또 사람, 더 나아가서 갖고 있는 지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소로 그 교실에서 같이 공유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고 또 나라가 더욱더 글로벌화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보냈던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뭐 지난 한 10년 정도로 계속 중국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온 것 같고 인디아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 번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이게 왜 찰트가 중요하냐면 이 숫자는 국가 경쟁력과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유학을 간다라는 것 또는 어떠한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인 또는 지식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이상을 중국에서 이런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간다. 그럼 결론은 중국도 현재 경제 체계에서 영어가 당연히 중요하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나 글로벌 교육을 또는 에코노믹 자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교육이 또는 그 경제가 중국화된 또는 미국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디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도에 비하면 전 세계 1위로 볼수 있죠. 아직도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제가 지난 한 8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 미국으로 가는 숫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많은 통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동 자체로 본다면 중국에서 지금 많은 공장들이 이제 인도로 가고 시작했죠.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간다는 그런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커넥텟 바로 연결됐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커넥텟.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오픈도어스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내용을 볼 텐데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었다고 봤지만 이런 관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스에 이 보면은 특히 이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Institut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는 기관입니다. 1949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관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보면 이제 6.25 사변, 2차 세계전 그때 기간 이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끝나고부터 바로. 그래서 지금 71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매년 리포트가 나오고 특히 이번 이제 2020년 보고서는 대략 미국의 3,400 대학에서 2,900 대학 이상이 그것도 accredited, 그리고 인가된 학교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제 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주정부 인가가 있고 연방 정부가 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 인가가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이런 태평양 건너서 모든 그 기관들은 와스크라는 그 기관이 가장 권위적이고 또 많은 특히 대학들이 이제 선호하는 거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2,900 개 이상이 이제 이 리서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숫자들 참 재미없는 책이에요.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이 책을 10학년 11학년 애들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재미없네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숫자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를 이제 애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질리는 건데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는데 Education USA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기관은 나중에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나 또는 어떤 그 대학 박람회 갔을 때 기관이 있다면 이거 정부 주도구나. 그래서 이 오픈 도어스를 발표를 할 때, 프레젠트 발표할 때뭐 폼페이오 장관, 국무부나 또는 심지어는 베시 또 교육국 장관 이런 장관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또 발표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현재 어떤 전체적인 교육 동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유학생들이 얼마큼 왔다. 그리고 또그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전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미국의 안에 미국 학생들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절대로 안에서만 거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최대 약점은 필드가 없죠. 제가 말씀드려요. 신입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우리의 부족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한계도 인정.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뭐 필드가 없다. 그럼 필드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맨날 공부만 하냐? 그렇죠, 안 되죠. 그 공부를 벗어나고 더 대인관계, 더 대외적으로 좀 어드벤처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연구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걸 전인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study abroad.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 평가를 할 때, 이 스터디 미국 학생들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평가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안 가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나라, 중동 이런 데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한 나라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스칼러 부분입니다. 많은 교육 학자들이 과연 얼마큼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냐. 이런 것을 이제 오픈 도어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리 보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또 캐리비안, 그다음에 중동, 노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사우디 아프리카 지역인데도 북부 유럽, 그러니까 사하라 지역, 그런 그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북유럽, 노스 아메리카, 미주,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죠. 참 대단한 책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볼때 단순히 대한민국만 보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이런 오픈도어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일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Korea is small. Seriously. We have to see the other countries, other world. So our, competitors is not Korean. Korean is what? Is global. All the people in the world. 우리의 경쟁은 한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지경은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Over 2900 대학 이상이 이제 했죠. 저 빨간 거 쭉 보세요. 이 좀 분포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얀 데가 리서치 안 한 데예요. 그 다음에 점은 한 데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대도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도시 중심에 학교들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이걸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가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학부 대학원, 이제 undergraduate이라는 UG라는 단어가 이제 학부생이에요. undergraduate, 근데 graduate은 대학원. 그다음에 non-degre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license job.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결국은 영주권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은 공부를 하고 나면 1년 또는 3년까지 전공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Fully, full time으로. 그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온 거죠.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금까지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체로 봤을 때 약 2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거기에 한 반 좀 안 되는 학생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부생이냐 대학원생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학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이 그 미국에 가는 학생들이 어떤 필드에서 가장 아카데믹 그 각 아까 이제 학부, 대학원 또는 non-degree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레벨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폴리 한번 좀 도표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봤을 때 이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건 이공계 쪽이에요. 자 보세요. 이공계 영어로 이제 STEM이라는 단어를 쓰죠. 지난 몇 년 동안 STEM 메이저는 정말 대중화된 메이저라고 봐요. STEM 다 그러면 Science, 과학, Technology, 기술, Engineering, 그 다음에 Math. 그래서 STEM, 그래서 STE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STEM에서 이 전체로 �ast을 때 약 51.6%가 어디서 공부해요? 대학원에서 공부합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STEM major, you have to consider about this one. Seriously. Undergrad is not enough. It's not sufficient. You must prepare or consider concern up to graduate level. You have to what? Pursue.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우리 대학교를 준비하는 계획이 정말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준비할 때와 대학원을 준비할 때와 하고 non-degree 지금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 준비하는 잡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교에 돈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돈이 정말 많이 좀 쓰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학이 다가 아니에요. 교육은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건강하셔야 되고 더 신앙적으로 가셔야 되고 더 나가서 경제적인 것을 준비하되 과연 그 경제적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은 부모님이죠. 하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학생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대학원의 그 플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엔지니어링 21%. 그러면서 뭐예요? 마찬가지로 대학원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Math and Computer Science 탑이죠. 또 이 세 필드로 봤어요. Physical and Life Sciences 여기까지 봤을 때 대부분 대학원을 가면서 Health Professions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결국은 의예과 쪽이라는 것입니다. 의예과 쪽. 의예과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참 나오는데 4.5% 여기도 마찬가지 대학원이지만 학부도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메디컬 스쿨을 간다 또는 간호학을 간다 약대를 간다 의대를 간다 어디를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학부 흔히 말하는 전공을 더 요구하는 과들은 대학원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OPT 한번 봐보세요. 이 OPT. 이 OPT가 왜 중요하냐. 이 잡을 봤을 때 기회 자체가 과연 얼마큼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9.6% STEM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이런 잡의 기회가 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Computer and Math, the Computer Science도 마찬가지고 Math and Computer Science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헬스 프로페셔널스 마찬가지 2.5%. 여기 되게 라이센스 잡이죠. 상당히 다르죠. 이기 때문에 되게 컴피티션 자체가 경쟁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되면 guarantee degree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인문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미국을 특히 이제 이런 해외 관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공계냐 인문계냐로 봤을 때 인문계 특히 이제 비즈니스나 매니지 쪽에 가장 많이 포커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언더그래듀도 높고 대학원도 높습니다. 이 대학원이 13.9% 14% 정도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MBA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경영 석사 쪽.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이게 뭐냐 인문학 쪽입니다. 인문학.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대학원이 7.4 근데 학부가 10.1% Fine and Applied Arts 이 미술 쪽 관심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좀 꽤 있죠. 이 학생들도 보면 학부도 있지만 대학원도 5.0이라는 거예요. 5.0% 그 다음에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1.4% 대학원 이쪽은 거의 저널리즘 쪽은 거의 박사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석사, 이 에듀케이션도 석사가 더 많이 요구가 되는 학문입니다. 과고요. 그 다음에 법적 2.5 이거 당연한 거죠. 법대로 가려면 당연히 석사 이상이 나와야 되고 Undecided 아직도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까지 보통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 이제 이건 institutional type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학은 2년제 대학이 있고요. 어떤 대학은 4년제 대학이 있는데 4년 대학 안에서도 뭐 석사 또는 학사 또 박사는 제공 안 하고 또 박사 제공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사까지 제공하는 학교들 중에 이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대부분이 어디까지 가냐? 대부분이 이런 봤을 때 메스터 디그리로 더 많이 가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스페셜 포커스 인스티튜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실용학과 또는 어떠한 전문성을 좀 더 실기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과들 또는 학교들 뭐 버클리 음대나 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 쪽 또는 또 뭐 또 아트 그 뭐죠? Institute of the Art Design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Savannah College Institute of Arts라고 그 미대 같은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자기들의 그 전문성을 포커싱 하겠죠. 그러니까 4년제는 인문계 뭐 이공계 다 있지만 그런 학교들은 조금 더 자기네 세분화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스페셜 포커스 인스티튜션은 기본적으로 음대나 또는 미대나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이나 또는 일반 이공계나 이런 쪽도 물론 이제 분리된 전문대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마스터 디그리, 석사, 학사 또는 박사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을 갔을 때 이제 Math and Computer Science 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석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Fine Arts, Health Professions 이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예과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스페셜 포커스가 강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경영학을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원도 스페셜 포커스 쪽으로 MBA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STEM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미대 쪽에 음대 쪽 관심이 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대학원까지 또는 석사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과연 그 스페셜티를 어떻게 포커스할 건지를 어느 인스티튜트를 어느 대학을 결정할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계도 마찬가지. 인문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인문계 출신이지만 제가 인문계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STEM 메이저 안에서도 이공계 안에서도 이공계를 요구하는 그 직업 안에서도 인문계를 상당히 요구합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인문계 쪽도 많이 뽑아요. 왜? 거기 안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예로 우리 저희 학교 이사 중에 한 분이 한일순 변호사세요. 한유순 형제 그 대표의 형이에요. 이 친구는 아주 시험을 잘 보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둘 친구가
한 유순, 한 일순 이두 분이 간첫 번째 학부가 뭐였냐면 철학과였어요. 철학과. 철학에서 공부를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이나 천학이나 윤리학이나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학, 그런 문사철, 이런 학과들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도전을 준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한테 만약에 내가 스탯 메이저로 간다, 또는 비즈니스로 간다, 또는 심지어 알트로 간다, 가라.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과도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저널리즘 좋습니다. 글 쓰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발견하면서 대학원 다른 과로 갈수 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가수들 보면은 미술하다가 음악을 하다가 아, 미술하다가 음악 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철학을 하다가 저기 뭐야 그 음악으로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감독들 보면 철학과들의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고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단어 같아요. 그러면서 이 field of study that varies by academic level.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차트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학원까지 꼭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STEM 메이저 과학 특히 이공계 쪽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차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큰 픽처는 쉽게 갖지 않습니다. 특히 저학년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관심 있는 건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호기심을 계속 갖고 있는 그 호기심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어디 언제 찾아가요?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가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Anthropology 인류학, Archaeology 고고학, Economics 경제학, 또 Geography 그다음 지리학, 그다음에 History 역사학, Law 법학, Linguistics 언어학, Politics 정치학, Psychology and Sociology 심리학 and 사회학. 교육학을 만약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Psychology 심리학을 하셔야 돼요. 또는 사회학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법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철학을 하셔야 되고, 또는 어떠한 그 사회 관점에 봤을 때, 또 전체적인 STEM에 관련된 관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심리나, 또는 사회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Fields of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자, 이제 이거 보면 많은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이 수치도 줄어들어요. 보여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의 트렌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회가, 그 속한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이제는 소셜 케어, 사회 봉사 또는 복지에 더 관점을 두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유럽 사회 같은 경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엔지니어링이 항상 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변동에 우리는 항상 봐야 되면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보면서 그 재능을 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오히려 math and computer science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엔지니어링 이러고 이 도표를 봤을 때 엔지니어링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math and computer science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옛날에는 더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어. 그럼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 그 사회에 속한 사회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보면서 기본적인 소셜 사이언스, 바로 인문학은 꾸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보는 철학들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 여기 보시면요. 많은 나라, 특히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오죠.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제 오는데 이 베트남, 브라질,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면 이머징 마켓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참 친숙하실 텐데 이머징 마켓 이거 두 주째 들어간다 러시아까지 들어가겠죠. 베트남, 브라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다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나라 또는 후진국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런데 학자들, 교육학자들은 이 나라들이 앞으로 10년간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만약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공장을 하신다? 이런 나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10년 전에 제가 미국 있을 때 저희들 안에 교육 안에서도 저는 이제 고등교육적으로 봤기 때문에 글로벌 에듀케이션을 봤을 때 다음 나라 레이징 컨트리스, 레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가 뭘까? 그러면 그 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이게 더 심화되면서 뭐였냐면 바로 브라질이었어요. 이 브라질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에듀케이션에 더 많이 들어가면서 더 놀랐던 거 뭐냐면 나이지리아하고 방글라데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옷을 사셨을 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정말 많고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더. 그냥 공장들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머징 마켓이죠. 이런 교육의 트렌드는 결국은 국가 경쟁 트렌드와 함께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후인데,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교육을, 미래를 본다. 정말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교육 데이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펀드, 흔히 말해 재정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 데이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대략 학생들,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략 60%가 어떤 펀드냐면 첫 번째 56%는 가정에서 주는 펀드예요. 그다음에 4% 정도는 그 나라 속한 그 나라의 그 정부나 또는 대학교에서 주는 펀드입니다. 후원이죠. 재정 장학금이라는 거죠. 1%는 개인이 하는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주는 거고 또는 그 미만들은 뭐 여러 가지 국제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자, 60%는 어떻게 보면 약 대략 56%는 가정에서 후원을 한다 쳐요. 나머지 4%는 그 국가 처했던 그 나라에서 받아요. 근데 여기서 40%, 나머지 40%는 뭐예요? 미국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21%는 현지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는 공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그런 후원 재정이에요. 17%는 미국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자는 더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겠죠. 다, 그럼 물론 비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나머지에서 받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주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준다. 100만 원 갖고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0만 원은 또는 56만 원은 어머니, 아버님의 주머니에서 나와. 나머지 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심지어는 6th grader from 6th grade to 11th grader. You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is. You are responsibl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your education. Maybe get some scholarship. Get working. And also some trying to contact some non-profit organization, you know, get some what? It's like it's fund. And maybe ask your parents' allowance or some, you know, some financial support. And lastly, absolutely, God's support. God's in control. He's in control. He's able to provide what you ask. 저는 절대로 지금도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돈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돈이 부족하면.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의지와 동기와 노력이 꾸준함이 있으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칼리지 카운슬링을 하면서 어머나 많은 다른 케이스를 보지만 절대로 돈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Money is not the answer.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야 되고 건강하시고 또 특히 이런 코로나19 안에서 더 건강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언제 하냐? 아이들이 이런 학교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학교예요. 이런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고 갔을 때 아이들이
또 그런 재능으로, 지식으로, 또 영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죠. 더 많은 기회들이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 가정들은 나눠줘야 돼요. 우리는 더 줘야 돼요. 그리고 공유해야 되고 공헌해야 됩니다. 자, the model of the instruction in the fall 2020. 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11시 반인데 제가 20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주는 이 레슨은 뭐냐면 99%가 뭐였어요? 온라인 스쿨이었습니다. 온라인 스쿨. 저희 학교는 감사하게 이번 학기는 거의 한 진짜 이번 주뭐 끼키 한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99.9%는 다 오프라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도 끝나고 나면 100%다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쉐어링은 아주 그냥 간단한 내용만 제가 할 텐데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 보시면요. 보면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00% 온라인 수업이 있고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 되게 걱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은 대중화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도 여기 보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넘버원 매니지먼트 스킬스, 셀프 매니지먼트. 여러분 스스로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 우리 매뉴얼 제공 잘했잖아요, 우리 학교 매뉴얼. 선생님들이 주는 그 매뉴얼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 심지어는 끝나고 나면 뭐 비디오 리코딩까지 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리소스가 있는 그런 걸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본인의 삶 속에서 아카데믹으로 활용하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보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쓰는 자, 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나는 유튜브를 볼수 있고 구글 클래스룸을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리서치까지 할수 있는 심지어 누굴 가르쳐 줄수 있는 공헌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것이 온라인 스쿨의 도구의 가장 유용한 베네핏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요구하는 게 뭔데 또 얘기했던 것이 탑20 메트로폴리탄 areas hosting international students. 자, metropolitans라는 게 뭐냐면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 대도시 가운데 20, 탑 20을 뽑았어요. 오늘 제가 탑20 하기보다 20을 하는 텐데 자, 이 링크를 한번 좀 이걸 좀 풀리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도시면 첫 번째 어디겠어요? 뉴욕입니다. 두 번째는 LA이고요. 보스턴, 시카고, 달러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시애틀, 휴스턴, 그리고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나중에는 마이애미 이렇게 쭉 내려가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 대도시도 있겠지만 이 대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들이 집중화된 그런 대도시예요.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잘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도 많은 긴 기회들이겠죠.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차트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분포도로 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LA, 뉴욕도 가장 많고, 텍사스,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일리노이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래스카 없죠. 하와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켄터키도 없고. 절대로 저희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쪽에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특히 전공에 따라 제공이 무엇에 따라 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전공이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까? 너 미국을 가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제 홍콩은 더하고 중국도 더하고. 그래서 대도시 중심의 학교들이 가는데 여기 또두 번째는 top 25 institutions of hostin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 25개 대학인데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보는데 아까 대도시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학교들이 NYU, 뉴욕 유니버시티 사립대죠. 그 다음에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이 USC는 우리 저기 닥터 선이 졸업한 나오신 대학원 박사학위 여기서 하셨는데
제가 미국을 처음에 갔을 때하고 지금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거의 전과가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US는 UCLA보다 더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ortheastern University, 그 다음에 이제 Columbia University 쭉 가죠. 그 다음에 UIC, UIU.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이렇게 말해요. UOIUC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그다음에 Arizona State University. 자, 뭐 UCLA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점 뭔지 아세요? Arizona State University는 약 7만 명이에요. 전체 학생이. 근데 UCLA는 대략 5만 명. UC 계열 나머지 학교들은 뭐 3만 5천에서 4만 명. 그다음에 NYU도 4만 명. USC도 4만에서 5만 명 사이. 학교들이 숫자가 대부분이 다 크죠. 하지만 그 중에 뭐 코넬이나 콜롬비아나 또는 이런 그 아이비리그 쪽은 또 프라이빗 스쿨 쪽은 또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메가 스쿨들 봤을 때 이런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특히 해외에서 많이 뽑겠지만 오히려 또 사립대도 많이 뽑는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하고 또 내용들 보면서 아 이렇게 또좀 해야 되겠다라는 또 동기, 자신감 또 배웠어요. 또 여러 가지 느낌도 많이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학업 영성 또 직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이런 메이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뭐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일까? 첫 번째 레슨은 바로 대중화된 popular majors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이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STEM majors. 이공계 쪽이겠죠. Math and Computer Science and then Health Professions. 두 번째 인문계 쪽은 Business and Management. 그 다음에 이제 각 종류의들, 교육학, 그 다음에 사회학, 뭐 역사, 이런 것들, Social Science, 그 다음에 심리학 쪽, 그 다음에 이제 Fine and Applied Arts. 뮤직까지는 아직은 이 책에서는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저기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런 뮤직이나 또 체육도 있을 텐데 그만큼 다른 그 교육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분야보다는 조금 더좀 덜한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 절대로 이것이 뭐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이 흐름을 보되 꼭 스텝만 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나중에 스텝 메이저를 가시더라도 인문학은 꼭 하셔야 되고. 특히 비즈니스 쪽, 특히 이제 이런 쪽 간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특히 어디까지 가야 될지 꼭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레슨은 뭐냐면 컨센트레이션, 집중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심지어는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오늘날의 사회는 오늘날 전공은 대학원까지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트렌드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지난, 어떻게 보면 산업화 되면서, 선진화 되면서, 많은 IT 사회가 발전되면서, 과연 이 사회가 요구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이런 직업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냐? 대학원이라는 거예요. 집중, 전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STEM 메이저도, 이제는 엔지니어링 스쿨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캘텍이나, 뭐, 조르지아텍이나, MIT나, 뭐, 이런 데 간다. 엔지니어 스쿨도 봤을 때뭐 점수를 요구하겠죠. 하지만 거기 안에서 분야에서 어떤 집중을 더 하냐고 요구를 합니다. 비즈니스 앤 매니저먼트, 소셜 스터디, 사이언스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학원에 과연 어떤 걸 보냐. 자, 스페셜 포커스 인스티튜션. 자, 그렇다면 과연 음악이든 미술이든 특히 의학과든 비즈니스 쪽이든 이런 쪽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학부를 갔다? 그러면 이것을 스페셜 포커스를 어디로 해야 될지 방향성도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용 쪽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용 음악이 또 실용 미술이 예술이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실용만 하지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더 적용하고 더 나가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만들 수 있는 이론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실용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버클리 음대 나왔어요. 뭐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그막그 기능에 막 기술에 막 너무 희열을 느끼고 막그 너무 익사링해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예술가들이 작곡을 하고 미술을 할때 어디서 한계를 부닥치냐면 창작에서 부닥칩니다. 창작. 창작은 기억 나오지 않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책을 읽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영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만 봤지 따라만 흉내만 낸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해서 망하는 그것이 뉴스에서 말한 게 피자집하고 치킨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쉽게 하고 또 쉽게 문을 닫는다는 거죠. 절대로 독특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나한테 무엇을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더 독특하면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사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학교는 부패를 제공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도 이거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무슨 뭐 악기 레슨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이런 거를 강조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극대화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과감히 버리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계획을 갖고 시간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 부분 영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From 6th grader to 11th graders, I want to challenge you guys. Concentration, which means what? Interesting field, subjects. What would be for you? If you're not interested or if you have no idea, start to think about this one. And get motivated and move on. The areas, the parts, the plans that what? You fail, you succeed, you find out who you are. You like, what you don't like, what not you are good at, what you're good at. Average. Some of you guys may be good at math. Then you want to spend more time on math. Good. But you got to ask this question too. What is weak area for you? What is not good at? Then you need to find out, try to spend more time and make it at least above average. You could make like any good things, make it like superior good, you know, the points. But weak areas, it is hard to raise until up to what? Average point. Society, the companies, even the colleges you are going to belong, they do see you as what? At least balance. Good at, bad at, but how do you manage bad areas or weak areas? If you not have any concentration areas or don't have any concentration areas, start to think. Do not apply college or think of your future like I have no dream, I don't have plans. That means you don't follow God's vision. You follow money. Once again, if you follow the money, you will fail. But when you follow God, then God will support you what you ask. That is God's vision. Concentration. Start today. Get this one, get this point, and then what? Think of your future. No matter what, domestic college or international college, global college, doesn't matter. Why? This is linked today, as I mentioned, as what? Globalization. Concentration.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슨은 career입니다. Job. Job population에 우리가 major를 봤어요. STEM 뭐 쭉 봤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는데 과연 이런 필드가 뭐에 연관됐는지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STEM 필드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뀔 때 절대로 패닉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No problem. 비즈니스 하다가 STEM으로 가겠다? No problem. Social science, 특히 뭐 psychology 하다가 educational 가겠다? No problem. 또는 이공계를 가겠다? No problem. 또는 medical school 가겠다? No problem. 그런 과정을 대학교 안에서도, 대학원 안에서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면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성점을 찍냐면 결국은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부분에 가장 강하다라는 느낌을 대학원 또는 이상이 있을 때 나와요. 심지어 일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때까지는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잡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평생 직장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직업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좀 죄송하지만 공무원 되고 싶다는 애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알아야죠. 그리고 모험도 알아야죠. 공무원 세계는 쉽나요? 대부분이 힘든 게 다 인간관계입니다. 거기서 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험, 실패,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이러면서 글로벌을 우리 마음으로 가죠. 제가 계속 한일순 형제 얘기를 하는데 그 변호사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지금 한국에 있지만 지금 네덜란드도 있었고요. 일본도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고요. 싱가포르도 있었고요. 홍콩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너무 부럽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어떤 결과를 나오냐. 저희 같은 교육이 글로벌 에듀케이션이 뭐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많이 못 배운 걸 떠나서 자녀가 지경이 넓혀지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경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 안에서 파송받는 거예요. 그 파송받아서 그 세계에 가서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자가 되고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 그 지경이 높여.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못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 세대가 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이러한 교육이 주는 모습 하나님의 사역을 더 동참했을 때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세대는 복의 근원의 세대가 되면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드는 이 교육은 노력은 투자는 값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메가시리라는 거죠. 이런 것을 교육 시리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다양성, diversity, 인종,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들이 이런 그 다양한 종류들이 큰 그 도시들에 그러면서 specialties, 전문화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골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그런 교육들이 결국은 메인스트림에서 내려갔다라고 꼭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온라인 교육들, 교육 형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도 그렇고 여러 교육들을 경험하셨어요. 온라인 스쿨 절대 쉽지 않아요. 온라인은 툴이에요. 툴. 하지만 그 전달하는 매체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의 인성과 영성과 그 지성은 그 툴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학생한테 전달되는 거고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도전 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시 주는 거고 다양한 교육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스쿨을 했어요. 어제 선생님들 모였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온라인. 이번 금요일날 저희들 거의 2시간 이상을 온라인으로 저희 해요. 그 프로그램 어떻게 뚝딱뚝딱 만들어요? 준비가 돼 있고 실력이 돼 있으니까 되는 거지.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라는 단순히 실력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떠한 생각, 어떤 사고를 갖고 그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직업에 그 스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인관계로 힘들지. 처했던 그 환경에서 힘들고 코로나19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난국을 헤쳐야 될 그 스킬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런 모습을 쉐어링하고 그런 모습을 공헌하고 컨트리뷰션을 하는 인재상을 대학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력서 또 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요구를 해요. 왜 요구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다음 주쯤에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이분의 그 세미나가 이제 나갈 텐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자제분들이 두 분이 있어요. 아마존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존 막내는 5살인가 6살 때 갔어요. 요번에 둘째 때문에 부모님이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첫째는 경희대, 그다음에 요번에 두 번, 대학원을 고대로 갔어요. 둘째 애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자, 아마존에서, 인터넷 없는 데서, 홈스쿨링으로. 끼케가 그쯤에 로컬스쿨을 갔어. 근데 미국 대도 다 되고, 우리나라 서울연고대 다 됐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저희 상황에서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5개국 한대, 5개국 한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그들이 나온 그 글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에서, 지혜로, 아이들은 아마존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노력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책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왜 가는가? 이 책, 이거는 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PDF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이었고,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 제가 한몇년 전에 한번 부모님들 권장했던 도서죠. 근데 신부모님들 와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학 가서는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회의를 파악하며 서로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을 연결하며 과학과 예술에 대한 수준과 식견을 갖추어 자연계를 이해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다음 윤리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별력, 개인의 관점을 갖는 그런 모습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교를 선택하셨습니다. 공립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글로벌라이즈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글로벌라이즈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과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그 모습에 가장 초점이 뭐냐? 바로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 안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한테 달려갔을 때 우리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습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팬데믹 어떤 삶 자체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봤죠? 풀스크린 한번 해주죠. 저한테 보여주죠. 봤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육 안에서, 경영 안에서 영적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이번 겨울 이 팬데믹 안에서 온라인 스쿨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저희 오프라인 하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지, 다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모여질지 여러 가지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여러분 정말 온라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이 정보들을 꼭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달려가기를 가시는 우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우리 부모님들, 우리 스태프분들, 또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